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여러분이 공부하신 내용을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험 보기 직전에 여러분의 실력 테스트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가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문제에 대해서 최대 29분, 최소 25분 정도에 푸는 것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의 좀 길을 살려주는 차원에서도 사실 문제의 장문을 길게 하진 않았습니다. 왜? 실제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 엄청나게 긴 지문들로 여러분의 길을 꺾고 싶지 않은 것이 제 의도입니다. 더불어 앞에서 기출문제 3회는 자, 지방직과 그리고 국가직은 같은 맥락에서 출제 기관이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역시 오지에서 사지 선다형으로 바뀌어서 출제된 최초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시험에 대한 그런 개념은 똑같은데 문제 패턴이 약간 다르구나라는 것을 인지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성공했으리라 믿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시험의 점수를 잘 맞는 것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절대적으로 틀리지 않고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금의 시험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은 능력 발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거나 그 시험에 대한 어떠한 집중력이 떨어져서 결국 한두 개의 실수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1년을 고생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자, 항상 집중하시고 시간이고 실력이라는 개념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뭐 영어를 먼저 푼다 또 뭐를 먼저 푼다 이러겠지만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시험 출제 순서, 그죠? 국어, 한국사, 영어 이렇게 공통 과목이 있으면 그 순서대로 풀고 선택 과목을 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게 좋죠. 종이를 뒤적거리면서 시험지를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시험지에 나온 순서대로 쭉 풀고 그리고 과목만 적혀 있죠. 그리고 과목이 안 적혀 있고 1교시, 2교시, 3교시로 표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좋다. 그리고 자, 제 1교시에 여러분이 시험을 봤는데 제가 생각한, 여러분이 생각한 시간을 초과해서 문제가 풀린다고 계속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해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이 정한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시고 실제 시험에 가서도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문제를 풀고 만에 하나 한두 가지 문제를 풀지 못했더라도 다음 과목을 위해서 잠정적으로 미루어 두고 진행을 하시는 게 정확한 해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그죠? 알았던 것들을 한번 테스팅하고 여기에 모의고사 문제라고 해봐야 그죠? 얼마나 되겠어요? 그동안에 보았던 문제들을 다시 반복해서 복습하시면서 최종 점검이라도 이렇게 한번 테스팅하고 가는 것이 단 하나라도 더 맞으면 여러분이 합격으로 가는 그런 지름길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침착하게 항상 시험 보는 태도로 실전은 연습같이, 연습은 실전같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자, 1회의 모의고사 가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빗금이 나오거나 6번, 7번처럼 이렇게 밑줄이 나올 수 있어요. 다시 말해 블랭크 두 개, 밑줄 두 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대략적으로 배치가 되는데요. 뭐 그것이 그래머일 수도 있고 단어 시험일 수도 있고 어구 시험일 수도 있고 소위 말해서 수고라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해와치 문제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섞어놨잖아요. 보시다시피 1번은 어법으로서의 문제, 2번은 단어로서의 문제, 3번과 4번은 작문 시험이지만 또 역시 어법의 문제고요. 5번은 역시 다이얼로그의 해와치 문제고요. 6, 7번은 밑줄 친 단어 문제, 그리고 8번 같은 경우가 동사구라든지 이디엄의 표현상의 문제, 9번, 10번은 역시 마찬가지로 어법이라든지 단어 문제, 그리고 11번부터 끝까지는 주로 리딩 컴프리헨션의 문제가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인 기본 개념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Many people living on the North American frontier in the mid-1800s. Mid-1800s 하면 18세기 중반이죠. 1800년대, 19세기죠. 1800년대, 1800s 하면 이게 1800년대 미드 중반이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 living on the North American front. 이게 미국의 북미 지역 국경이죠. Frontier. 1800년대 중반경 북미 지역 국경지대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지금 본동사, 준동사. 여러분, 시험 문제를 푸는 방법. 자, 1. 모든 독해까지 포함해서 주절, 콤마, 주절은 불가능하다. 주절 더하기 주절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 주어와 동사를 보면 수일치, 태일치를 확인하라. 주동수태 확인하라. 두 번째 그렇고요. 세 번째, 자, 본동사를 찾아야 되는 건지 준동사를 찾아야 되는 건지 확인하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사와 동사를 보면 시제를 확인하라. 동동시제 확인하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바로 현분, 과분, 현재 분사가 맞는지 과거 분사가 맞는지 확인하라. 앞에 있는 명사나 의미상의 주어에 who be, which be 또는 그죠? 주절의 주어와 비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관계대명사는 불완전 문장이고 관계부사는 완전 문장이다. 관계부사는 관대불안, 관부완전. 이렇게 해서 설명드렸죠. 이런 것을 확인하라. 그 다음에 8번 형용사가 보이면 부사를 확인하고 부사가 보이면 형용사를 확인하라. 9번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습니까? 아, 당연하죠. 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동명사냐 부정사냐 이것을 확인하라. 동명사냐 또는 투부정사냐 이것을 확인하라. 둘 중에 하나 쓰는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시험에도.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에 또 문제를 푸는 스킬들이 뭡니까? 10개 채우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9개를 일사천리로 독해할 때도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항상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9가지가 쫙 일사천리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맥이라든지 논리라든지 일치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 이렇게 해서 10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든지 확실하게 체크하는 습관이 배어 있다면 시간도 줄이고 정답도 찾는 데 유령이 된다. 자, 그래서 거기 본동, 준동, 본동사 찾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1번 수동태 아니죠. 무기를 옮겨줬다? 그런 말은 없고요. 보위 나이프라고 불려지는 무기를 지녔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했다는 뜻에 2번과 4번 중에 찾는데 콜링이라는 것은 보위 나이프를 부르는 무기가 아니고 보위 나이프라고 불려지는 무기. 그래서 웨폰과 콜드 사이에는 이렇게 위치 비동사가 생략이 된 거죠. Which is cold. 그래서 보위 나이프라고 불려지는 무기를 지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 동사가 여기 cold가 과거니까 이것을 was로 봐도 상관이 없겠죠. 과거에 그랬으니까요. 이렇게 현재도 보위 나이프가 있으면 is도 맞고요. 과거의 사실이면 was가 맞고요. 4번 정답. 자, 해설도 다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되는데 문제 푸는 습관을 지금 여러분 최대 30분 안에 지금처럼 빠른 동작으로 문제를 풀라 이거죠. 자, 두 번째, why sleep is necessary still embarrasses researchers. 자, 수면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즉 왜 수면이 필요한가? 이 문장의 주어는 why sleep is necessary죠. 수면이 왜 필요한가는 still 여전히 embarrasses researchers, 연구원들에게 연구진들을 당혹해 하고 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담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정확한 그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 It doesn't seem to be essential for health.
그 수면은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 같이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잠도 거의 안 자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또 뭐 여러분이나 저나 잠탱이로 많이 자는 사람도 있겠지만 long periods of lack of sleep, 수면 부족의 장기적인 기간은 일으킬지도 모른다. 일시적인 disorientation. 뭐 단어를 잘 모른다 그러면 그 영어로 읽어요. 일시적 뭐뭐를 일으킬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영향 효과 결과는 자 앞에서 일시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 현상이 벌어진 효과나 결과는 영구적이지 않다, 신비스럽지 않다, 분명하지 않다, 비정상적이지 않다. 문맥상으로 disorientation은 방향감각 상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잠을 너무 안 자면 방향감각을 상실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효과나 결과가 오래가지는 않는다. 영구적이진 않다. 1번이 정답. 3번 보겠습니다. 장문시험. 더 이상 해변은 나무가 울창하지도 않았고 나는 야생동물을 어디서도 볼 수 없었다. 자 여기에서는요. 더 이상 없다는 개념의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에 the shores 해변은 더 이상 숲이 우거져 있지 않았으며 neither could I se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neither에 동그라미 쳐요. neither가 부사입니다. 부사. 부사기 때문에 앞에 주절이 나왔고 콤마 부사 다음에 주절이 나와서 neither에는 접속사 기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 주절 콤마 주절은 쓸 수 없다는 논리가 될 수 없으므로 니더의 위치에 2번처럼 노어를 주어야 돼요. 노어를 주면 되는 이유는 노어는 and 니더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and 그리고 역시 부사 그리고 도치구문 이렇게 만들어지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죠. 더 이상이라는 부정부사가 주어 자리에 나오니까 동사 주어 도치되어서 water shores densely 빽빽하게 우거져 있지도 않고 울창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역시 나는 어떠한 야생동물도 어디에서 볼 수 없었다. 2번이 정확하게 정답입니다. 그럼 3번은 왜 안 되느냐? and neither인데 자 해안이 그죠? 해안은 the shores는 해안이 아니었다. 그죠? 빽빽하게 더 이상 우거진 해안이 아니었으며 그리고 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and neither 다음에 동사주어 도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I could see라는 정치가 있어요. 그래서 틀렸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겁니다. No longer는 not any longer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섞는 거 영어는 되게 중요하게 알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하면 despite야. 이거하고 같은 뜻이 in spite of잖아요. 아주 간단한 예로 여러분 저는 예를 들어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럼 얘하고 얘를 섞어서 시험 문제에는 despite of라고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not any longer와 no longer는 같으니까 not longer라고 쓸 수 없다. 답은 2번. 자, 4번 보겠습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거기는 4번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숲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곧장 움직이는 것이 더 좋다. In this situation, 수식어 묻고, it is better to 부정사. 투부정사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better가 good 이란 단어의 비교급이니까, better 다음에 뒤에 than 동그라미 쳐봐요. 비교급 than이나 as에 그러한 접속사가 연결시킬 때, 투부정사가 앞에 나오면 then이나 as 뒤에도 투부정사가 나와야지 staying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to stay로 바뀌어야 돼요. 결국은 as 앞에 투부정사 하는 것은 투부정사 하는 것만큼 이래서 투부정사면 투부정사로 연결시켜서 그 형태상의 병치도 병렬도 확인하셔야 되고 비교급 then 그래서 역시 병렬로 비교급 then이 나와도 여기 혹시 동명사면 뒤에도 이렇게 동명사로 연결되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면 예, 또는 예인지 검증하듯이 항상 이런 녀석들이 시험 문제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간단해요. 10개만 철저하게 외우신다. 그러면 9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번에 4번에 It is to move가
it가 가짜 주어고요. to move straight가 진짜 주어니까 dandy에도 staying이 아니라 to stay. 자, 5번 가겠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거. 1번 보시면 I don't have any ideal. What can I do in the future?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자, 전혀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군. 부정문을 받아서 역시 그러려면 to는 긍정이고요. 앞에 부정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 역시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비에서 답하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either하고 neither가 있다. 자, either는 문미에 쓰는 말이고 그죠? me either라고 해야지. 지금 그러니까 me too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문두에 쓰는 말인데 요거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현대 영어에 와서 me either라고 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neither 동사 주어 쓰는 게 맞기는 맞는데 여기처럼. 그런데 요때 예외적으로 구어체에서 me neither도 이제는 현대 영어에서 그죠? 적용해서 맞는 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근 출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거기는 me either나 me neither 중에 하나를 쓴다. 자, 여섯 번째 갑니다. 단어 문제인데요.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는 단어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제가 기본서의 뒤에 보시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그죠? 한자 1800자가 있다면 공무원 시험에 필수 어휘 1800개를 여러분 기본서에 실어놨어요. 그거 분명히 내가 그 기본서 첫 강의하기 전에 걔만 반드시 외우면 내가 80점 보장한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잘 실천하고 계시는지. 자, impediment 할 때 이건 명사이지만 impede가 방해하다는 뜻이고요. impediment는 명사입니다. impede가 방해하다. 그래서 여러분 북경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중국의 선수를 그죠? 피겨스케이팅이던가요? 거기에서 가로막고 임피딩 했다고 해서 우리가 실격당하고 진해가 메달을 딴 적이 있잖아요. 뭐 물론 이런 경우가 거기서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임피드가 방해하다. 임페더먼츠 하면 방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으면 알면 1번에 리젠트먼트 분노, 다이나믹스 역학, 게런티스 보증, 힌더런스 방해, 힌더 방해하다의 4번이 답인데 모르면 문맥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문맥을 모르면 답이 안 풀릴 수 있으니까 이때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겠지만 일단 단어 시험 문제는 단어를 보고 동요를 봐서 모르겠다 그럼 문맥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텐저블 그러면 만질 수 있는 인자가 붙어서 인텐저블 그러면 만질 수 없는 그러니까 텐저블은 만질 수 있다는 건 유형의 라는 뜻이고 인텐저블은 만질 수 없는 거니까 무형의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만질 수 있다는 뜻은 무버블 이동 가능한 not to be able to be touched 만질 수 없는 2번은 인자가 붙어서 intangible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7번의 2번은 이런 뜻이에요. 만질 수 없는 무형의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4번에 supplementary 그러면 보충해 보충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서플이라는 것이 그죠? 보시다시피 뭔가를 공급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보충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8번 갑니다. 자, down in the mouse. 자, down이라는 게 아래란 쪽이 있고요. in the mouse가 입 속에서 down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번 문맥을 확인하겠습니다. Did you yell at Mary? 너 메어리한테 yell at 소리 질렀냐? 그녀가 지금 아주아주 뭐예요? 1번 low spirit 완전히 그저 풀이 죽어있는 2번 in a bind 곤란에 처해 있는 in despair 절망적으로 그저 절망하여 자포자기하여 in a mess 그저 당황하여 이런 뭔 의미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뭐 아니면 혼란스러운 그저 지저분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버럭 질렀냐? 그러니까 그녀가 지금 완전히 풀이 죽어서 가만히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in low speech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1번 정답. 9번 갑니다. 보기 문장 중에서 문법상 틀린 부분은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밑줄 친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고
그것의 해답을 바로 찾을 수 없으면 그 문장을 분석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most of the oldest trees, most는 부분 표시의 주어이고요. 대명사, of부터 trees 묶고 surrounding부터 그 뒤에 번운, 두 번째 번운이라는 단어까지 묶어주시면 have died가 동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부분 표시 주어 다음에 of 복수명사는 동사도 복수고 부분 표시 주어 다음에 of 단수명사는 동사 단수니까 trees가 복수니까 most 주어도 복수. 따라서 have died 잘 됐고요. 자, 두 번째 only 13%. 자, 단지 13%인데 퍼센트라는 건 셀 수 없습니다. 13이라고 해서 퍼센트라고 쓰면 안 돼요. 퍼센트나 퍼센티지는 셀 수 없는 명사라는 거 명심하시고 of the trees 할 때 of the trees가 복수명사니까 13%라는 주어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 뒤에 쭉 이어집니다만 only 13%의 퍼센트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trees 다음에 planted는 planted가 심겨진이란 뜻이기 때문에 단지 심겨진 트리스와 플랜티드 사이에는 위치 워가 생략됐다고 봐봐요. 그죠? 워싱턴의 그러한 지시에 하에서 심겨졌던 그러한 나무들 중에 13%가 are left 남겨져 있는 상태다. 그죠? 옛날에 대통령 관저에 심었는데 지금 현재는 뭐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 얼마 안 남았을 테고 자 대신 of the trees의 trees가 복수니까 부분 표시 주어 13%가 단수라 하더라도 자 of the의 복수명사면 동사 복수 자 1, 2번 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부분 표시 주어 얘는 부분 표시 주어는 오브가 전체 명사를 이렇게 뒤에 가준단 말이에요. 기본 이론이야. 뭐뭐 가운데 전체 명사 중에 1, 3분의 1, 2분의 1, 대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중요한 거지. 이 명사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고 이 명사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야. 이걸 우리는 부분 표시 주어라고 하잖아. 대부분도 그렇고 13%도 그렇고 이 명사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요. 이 명사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기 나오는 것은 역시 are left 맞고요. 세 번째 dear라는 것은 사슴인데 dear란 단어는 단복수가 동형이에요. sheep, 양이라든지 디어라든지 송어 트라우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복수가 세먼 연어 이런 것들은 다 단수도 세먼 복수도 세먼 디어도 마찬가지 단수도 디어 복수도 디어 그러니까 사슴 한 마리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여러 마리의 사슴들이란 뜻이 되어서 continue가 동사 복수 그죠? 잘 됐고요. 네 번째 keep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문장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은 동물들이 어떤 것을 새로운 어떤 것을 자라고 있는 새로운 어떤 것을 간직하고 있다 간직하고 유지하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이때 keeping은 유지동사가 아니에요 자 시험 문제 내가 무지무지 강조했던 건데 이론에서 keep 동사가 유지나 지속시킨다는 의미의 동사일 때는 목적어 다음에 ing가 나와요 자 나는 계속해서 이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그럴 때는 ing가 들어가는데 얘가 keep이란 단어가 방해금지 동사가 되잖아요 방해금지 동사가 돼버리면 목적어 다음엔 이때 from ing를 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맥을 따져야 돼요 이게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건데 자 보시면 이러한 동물들이 새로 자라나고 있는 어떤 싹들이나 나무의 새싹이나 이런 것들을 그죠? 역시 어떻게 하는 거? 잘라버리거나 하는 것을 막도록 그렇게 되어진다 이런 뜻인데 밑에서 두 번째 줄 According to Dean Norton Norton 그러한 학장에 따라서 Norton 학장의 말을 빌리자면 그 사람은 그 식물을 버몬트 산의 플랜팅 나무 식목을 supervises 관리 감독하며 이런 동물들이 자
새로운 어떤 것이 growing, 성장하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뜻이죠. 방해한다. 자, 그러니까 나무 같은 걸 심었어. 그러면 이게 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이게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뜯어먹지 않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성장하는 걸 방해한다는 거야. 이런 동물들이 결국 새로 나는 어떤 것들이 성장하는 것으로부터 방해를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from growing이라고 써야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야. 시험 문제 꼭 나올 겁니다. 능동태로 전체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자, 조지 워싱턴의 버몬트 산에 조지 워싱턴의 그러한 집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오래된 나무들 중에 대부분이 과거 지난 세기에 걸쳐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단지 그 심겨진 워싱턴의 지시하에서 심겨진 나무들의 단 13%만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사슴들이 계속해서 뜯어먹어요. 새로운 나무들을 뭐뭐 하자마자 곧 as soon as they break, 그들이 break through the ground, 그들이 땅에서 새싹을 돋게 쏟아나자마자 새 이 나무들을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노턴 딘, 딘 노턴 그러면 관리하는 어떤 총, 그죠? 학장이죠? 딘 학장, 노턴 딘에 따르면 그 사람은 그 버몬트 산의 식목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동물들은 새롭게 나오는 어떤 나무들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막고 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from growing이 들어간다. 자, 10번 봅니다. 문맥상 공통으로 들어갈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다시피 어떤 게 답이냐. 첫 번째, I hate to say it. 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to blank the devil his du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뭐냐, 뭐가 들어갈 거냐. 나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He's something of a scholar. 자, 어떤 그러한, 그죠? 그가 학자다운 어떤 면모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만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뜻이고. 두 번째, 잘 모른다 넘어가 보세요. The automobile's exhaust system. 자, 자동차의 배기 시스템은 cannot but 동사원형 foul smelling. 그죠? foul smelling fumes. 자, 냄새를, 그죠? 아주 냄새가 지독한 그러한 것들을 발산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자동차의 배기 시스템은 어쩔 수 없이 망치는 냄새가 지독한 그러한 냄새들을, 그죠? 그렇게 발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give off가 무엇을 발산하다는 뜻이거든요. take off 아니고요. go off 아니고요. get off 아니고 give off. 세 번째, the mayor, 그 시장은, 자, give in 그러면 이것이 포기하다 이런 뜻인데 to the demand of the group, 그 그룹의 요구사항을, 그죠? 역시 give in 그러면 뭐뭐에 항복하거나 누구에게, 그죠? 포기한다는 것, 그렇죠? 이런 뜻입니다. give up 그러면 포기한다는 뜻이고 give in 그러면 굴복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속하는 그런 인물이 된다는 거지. 이 차이야. 그래서 포기하다와 굴복하다 그런 개념이 되는데 give in 그러면 그 시장이 거절했어요. 굴복하는 것을, 그죠? 집단이나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에 굴복하기를 거절하였다. 못하겠다는 당신들의 요구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give in. 그 다음에 he resolved to give a wide berth to this lady. 자, 거리를 둔다는 뜻이야. Give a wide berth to this lady. 나는, 그죠? 이 숙녀와 거리를 두는 것을, 그죠? 거리를 두어서. 근데 berth라는 게 여기서는 어떠한 숙소, 침대라는 뜻도 있지만 거리, 간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숙녀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죠? 그러한 것을 해결하였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다 풀 수는 없지만 하나씩 하나씩 두 개씩 알 수 있는 것들을 참고해서 풀어야 되고요. 자, 나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그런 말 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공정하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첫 번째 표현은 give the devil his due 하면 공정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그의 학자적인 어떤 것을
그죠?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기부가 마찬가지로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뭔가를 발산하다는 뜻이고, 세 번째는 굴복한다는 뜻이고, 네 번째는 거리를 둔다. 자, 기부가 정답 되겠네요.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독해 문제에서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똑같이 빨리 푸는 게 중요하지만, 자, 그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대로 찾으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집중되어야 하는데, 모든 독해 지문에서는 첫 번째 지문이 있고 주제문인가 아닌가 예측 독해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even though the history of the world is full of many examples of the extinction of species, 비록 세상의 역사가 많은 본보기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뭐냐 하면 곤충 종의 멸종의 많은 보기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우리는 또한 이러한 멸종이 심각한 환경적 문제라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 되게 긍정적이야. 상당히 많은 종들이 사라졌지만 이것이 심각한 환경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대략 245 million years ago, 2억 4,500만 년 전 모든 곤충의 90%가 사라졌으며, 바로 2,500만 년 전에 그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50%가 또 사멸하였으며, 공룡을 포함해서 가장 최근까지도 그러한 인간의 영향력은 많은 종들을 결국 사멸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하와이에서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영향력은 엄청난 곤충의 식물에 관련된 곤충들의 손실을 낳았으며, 곤충과 동물, 식물, 곤충, 그리고 동물 종들의 손실을 낳았으며, 하지만 각각에 의해서, 멸종에 의해서 보면 우리는 그죠? 그러한 사라진 종들을 새로운 종들이 대체하는 것도 보았다.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의 블랭크 앞 문장이 중요하네요. 결국 이 사람은 곤충들은 사라져가지만 또 그것을 대체하는 다른 곤충들이 계속 거기를 채우고 있다는 거니까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역시 There is no blank in the overall amount of living organisms.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전반적인 양에 있어서는 그 줄어듦이 없다는 얘기겠죠. 1번의 리덕션, 감소가 정답. 2번의 익스플로전, 폭발. 3번의 컨시스턴시, 일관성. 4번의 레스트릭션, 제한. 자, 12번 보겠습니다. 블랭크 자리에 뭐가 들어갈 거냐를 찾는 문제, 11번, 12번, 13번 문제 같이 이런 패턴의 단어 어구 찾는 문제가 반드시 3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래서 3문제 정도 넣어보았는데, 자, One of the great principles of life that my friend John Maxwell taught me is that. 자, 내 친구 존 맥스웰이 나에게 가르쳐준 바로 인생의 위대한 원리 중에 하나는 대과 같은 사실이 있다. 자, It only takes a little change to make a big difference in our lives. 자, 단지 사소한 변화가 결국에 가서 우리 인생에 많은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죠? 모든 것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이거예요. 10억도 100원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그런 뜻입니다. 자, 아주 작은 것들이 결국 행해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대수적 로가리드믹 리퍼런시스 차이를 더해내게 되는데,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역시 제곱은 스퀘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the 5 times the 5 times 5승이니까 3의 5승이니까 5 times power of 3라고 읽습니다. 5 times power of 3. 그러면 3의 5승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5 times power of 4라고 하면 4의 5승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점점 400% 이상이 증가가 일어난다. 보세요. 3의 5승과 4의 5승은 1의 차이뿐인데 400배 이상의 퍼센트의 증가가 늘어나죠. 243과 1024를 보면. 그러니까 결국 작은 것이 큰 것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예시입니다.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보시면 Just blank every day. 단지 매일매일 뭐뭐하라. 그러면 그리고 watch the relationship. 그 관계가 성장하는 것과 변화하는 것을 목격해보라. 당신은 바로 승리로부터 그리 멀리 있지는 않게 된다. 자, 조금씩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하다 보면 결국
승리가 다가오리라. 이런 뜻이니까 거기는 뭐예요? 조금씩 계속해서 시도하라. Keep trying a little.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일반적으로 in general when men talk to one another, 사람이 서로서로 이야기할 때 그들은 그저 스포츠의 의견을 거 역시 서로 나누기를 좋아하며 취미를 토론하기를 좋아한다. 자,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도 한다. 어느 누구도 그저 올해에는 자이언트라는 팀을 이길 수는 없을걸? 또는 나의 이 원형톱이 이미 녹슬었어. 자, 일반적으로 그들은 더더욱 이야기하는 성향이 강하다. 정치적인 것에 관해서 뭐뭐보다는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 보다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문적인 문제라든지 도전사항들은 또한 역시 뜨거운 주제이기도 하다. 결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신들의 스포츠 얘기라든지 또 자기가 취미를 얘기하다든지 이런 걸 좋아하지만 어느 누구도 뭐뭐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 말을 하는데,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들은 그저 정치적이고 정치적인 거에 관해서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를 얘기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또 전문적인 문제나 직업적인 문제나 그러한 변화들이 또한 뜨거운 그러한 주제가 되기도 한다. 즉 어떤 안건이냐 하면 Get through a committee, 즉 어떤 위원회를 통과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그런 안건, 또는 어떤 union vote, 노조의 투표, 바로 잘 되지 않았던 노조의 투표. 자, 만약에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와이프나 가족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는 경우라면 그들은 그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자기의 문제는 거의 얘기하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일을 주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따라서 마지막에 달리 말해서 인간은 통상적으로 그들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는 하려 하지 않는다가 정답이죠.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 읽고 대충 글의 흐름을 파악해 봅시다. Your ability to stay positive while studying has much to do with your ability to ask the right questions. 당신의 능력, 즉 연구를 하는 동안 긍정적인 상태로 그렇게 유지하는 당신의 능력은, 뭔가 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당신의 능력은 당신의 올바른 질문을 하는 능력과도 상당히 일치한다.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연구를 할 때도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능력이 결국은 결과적으로도 그는 올바른 질문하는 것하고 같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봐야 질문도 올바르게 한다는 거지. 마찬가지죠. 어떤 누군가 얘기할 때 처음부터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보면 질문 자체도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질문이 나올 수 없어요. 그거와 마찬가지죠. 자, 다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일부 질문들은 상당히 막다른 것이지만 다른 것들은 유용하기도 하다. 자, 당신의 뇌는 항상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당신의 뇌는 항상 그것들에 답을 하고 있으며, 만약 당신이 나는 공부하는 게 싫어 라고 그렇게 당신의 뇌가 그죠? 역시 그 나는 공부하는 게 싫어 라고 당신의 뇌가 막 대답을 했던 그 질문은 그죠? 나는 다시요. 2번. 만약에 당신이 난 공부하는 게 싫어 라고 말을 한다면 당신의 뇌가 방금 대답을 했던 그 질문은 결국 What's wrong with studying? 자, 나는 공부하는 게 싫어 라고 대답을 했다면 그거에 대한 질문은, 자, 공부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런 질문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공부하는 게 싫어 이렇게 답한 사람의 질문은 분명히 너 공부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라고 물어본 질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야, 나는 공부하는 게 힘들지만 즐겁기는 해 라는 대답을 했다면 질문 역시 너 공부 좋지? 그런데 좀 힘들기도 하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물어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세 번째 보시면,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뇌에게 긍정적인 질문을 요구하게 된다면 당신은 긍정적인 해답을 얻게 되는 것이다. 계속 일맥상통하는데 4번에 가서 공부 시간에 그러면 당신은 당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게 더 낫다. 왜 내가 항상 시험에서는 blow it,
실수를 저지르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낫다고? 아니죠. 왜 나는 항상 시험에서는 시험을 결국 잘 보게 될까? 이렇게 질문해야 결과도 좋아진다는 거죠. 4번이 문제가 있다. 15번 보겠습니다. 자, 주제나 제목 찾기는 여러분 다 읽는 게 아니고 문두에서부터 빨리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제. 주제는 중심적인 내용이죠. 반복할 것이고 전체 글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발견의 스릴을 생각하고 있는가? 발견의 스릴에 대해서 기억하는가? 당신이 만들어냈던 무지개, 즉 정원의 그죠? 정원 호스를 가지고, 정원에서 물 주는 호스를 가지고 바깥에서 놀고 있는 동안 너가 만들어냈던 그 무지개 빛깔에 대해서 기억하는가? 아니면 즉 음악적인 소리를, 어떤 음악의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고 했었던 것, 즉 that caught your attention, 당신의 관심을 사로잡았던, 자, 어떠한 가벼운 바람이 공기를 스터드 가로지르면서 지나갈 때, 그죠? 호수 막 돌리면 휘 하고 소리 나잖아요. 이럴 때 너의 관심을 끌었던 그 음악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기억이 나는가? 자, 이건 뭡니까? 어린 시절 생각해봐요. 애들 그러면 뭐야? curiosity, 호기심이 아주 대단하잖아요. 아이들은 몹시 빠져들게 된다. 물리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물리적 세계가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당신은 you can simultaneously, 당신은 동시에 어린 시절에 대해서 역시 기를 수 있으며 어떠한 학습에 그러한 애정을 증진시킬 수 있다. 몸을 더해줌으로써, 드디어 나오네요. 다른 종류의 빠져들만한 그러한 매력 또는 발견들을 너의 환경에서 그렇게 한번 더해줌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아이들이 단순하게 공부하는 것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재미거리를 주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학습장도 야외로 가서 굳이 야 지금부터 무슨 꽃을 찾아봐 이렇게 하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자, 니들이 가서 그저 식물처럼 생긴, 꽃처럼 생긴 것들을 다 가져와봐 이렇게 해야만이 애들이 막 찾아가지고 그죠? 가져온다는 거지. 아예 답을 주고 야 민들레 찾아와 그러면 민들레밖에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밖에서 그림책에서 보았던 꽃처럼 생긴 것들은 다 모아와봐 그러면 엄청난 창의적 호기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는 뭐냐? 아이들의 호기심을 인커리징, 북돋아주는 방법. 4번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부터 그런 감각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제목 찾기 갑니다. 16번. 자, 우리가 21세기를 시작하면서 기술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힘들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왔다. 그렇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21세기 들어서 기술도 경제도 정치도 사회도 발전해 왔다는 얘기죠. 자, 기술적인 발전과 그다음에 무역상의 장벽에 낮아진 무역 장벽은 결과국 pay the way, 그러면 길을 닦다라는 뜻입니다. 세계 시장을 향한 길을 닦아 놓았다. 자, 처음에 글을 이렇게 시작하면 제목은 뭘까요? 자, 밑에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다. 2번, 세계적인 지도력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 세 번째,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의 문화의 다양성. 네 번째, 세계 경제를 향한 적절한 정치적 시스템. 자, 갑니다.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있습니다. 정치적인 시스템과 움직임은 전 세계에 걸쳐서 심오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의 국가적인 안전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안전에 대해서도. 그죠? 점점, 그죠? 여러분, 세계가, 그죠? 안전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이 또 강조되어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점점 증가하는 다양성, 우리의 그러한 직장들, 학교들, 그리고 지역사회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얼굴을 바꿔놓고 있는데, 21세기의 도전의 직면에서 우리의 경제체제에 대한, 그리고 국가적인 안전에 대한 21세기 도전에 직면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육적 시스템은 must be strengthened. 이게 주제문이네요.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강화되어져야만 한다. 바로 외국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외국어 스킬, 그리고 문화적인 우리 학생들의 자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게
답이니까 2번이 정답이네요. 당연하게 21세기 인간을 키우기 위한 교육은 되게 중요하죠. 17번 다음 글에 이어질 순서 찾기 어떻게 찾는다? 언어적 단서를 이용한다. More and more women, 더더욱 많은 여성들이 who hold graduate or professional degrees. 자, graduate 하면 대학원의 학위, 그리고 professional degree 하면 전문적인 학위를 지니는 더더욱 많은 여성들이 are deciding to leave work, 직장을 떠날 결심을 한다. 그래서 stay at home moms, 집에 머무르는 가정주부가 된다. 오, 능력 있는 여성들이 직장을 떠나서 가정주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면 될 것인지 봅시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지적한다. 집에 머무르는 어머니들이 그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그렇지만? 자, B번 가보겠습니다. A번은 없었구나. 더군다나 집에 머무는 어머니들께서는 바로 직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할 때 갑자기 직장을 그만둔다고 할 때 B번보다는 그죠? 직장을 그만두는 성향이 되고 있다 해서 돌아가려고 할 때보다 C번 가볼게요. 사실상 그들 중에 22%는 지금 집에 있으며 아이들과 함께 사무실에 있는 것 대신에 그러니까 결국 학위도 있고 전문적인 학위까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성들이 점점 직장을 떠나서 가정을 지키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니 22%가 현재 집에 머무르고 있으며 아이들과 함께 일하지 않고 있더라. 이게 C번이 가장 자연스럽겠죠. 자, 그러면서 더군다나 집에 머무는 사람들이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A로 갈 것이냐 문제인데 C번 한번 끝까지 읽어볼게요.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일하는 결혼한 어머니들의 아이들과 함께 있는 1년 미만의 한 살 미만의 아이들과 함께 그죠? 결혼한 어머니들, 일하는 어머니들의 전반적인 숫자가 사실은 일정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여성들을 칭찬하고 있다. 자, 전반적인 숫자가 한 살 미만의 아이들과 일하는 그 전반적인 숫자, 결혼한 어머니들의 숫자가 일정하게 감소하고 있다.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기혼자 어머니들의 일하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대. 아이들과 함께 있는 여성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이런 여성들을 칭찬한대. Putting their children before paychecks and prestige. 즉, 급료와 명성보다도 자신의 자녀를 키우는 것을 우선시한다고 오히려 칭찬한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지적한대. 그래서 사실은 C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A가 먼저고요. B가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데 C번에 보시면 C번 끝에 가서 자신의 아이들을 키우고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을 칭찬하는 사람이 나왔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또 그것을 우려하는 경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CAB가 정답입니다. 18번 갑니다. 자, 대부분의 다른 종류의 새들은 다른 것들을 먹거나 다른 음식을 다른 장소에서 사냥한다. 이 얘기는 새들마다 먹이를 먹고 사냥하는 위치가 다르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반대로 또 다른 한편으로 with his heavier bill. 자, 자신의 큰 부리와 함께 홍관조는 엄청난 큰 곤충을 새끼를 위해서 잡습니다. 작은 종다리는 송스페로우는 그들의 그러한 음식을 작은 그러한 지역에서 취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첫 번째 얘기를 예시하고 있는 거니까 이그젠플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2번 정답 쉬웠습니다. 19번 갑니다. 블랙 위다우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 블랙 위다우는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고요. 물론 흑검이란 뜻이긴 한데 여러분 이것이 틀리는 내용이니까 이런 건 자세히 읽으면서 빨리빨리 1, 2, 3, 4번을 맞춰봐야 되겠죠. 자, 흑거미는 가장 위험한 거미입니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그것은 가장 흔합니다. 남부지역에 미국의 나라에서 하지만 그것은 발견됩니다. 전역에 걸쳐서 나라에서 흑거미는 자신의 이름을 가졌죠. 왜냐하면
암놈이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순놈을 죽인다고 메이팅, 짝짓기를 한 후에 순놈을 죽인다는 거죠. 암놈이. 결과적으로 그것은 역시 미망인이 된다는 거야. 미망인이 아니라 미망충이 되겠죠. 자, 흑검이라는 것은 오히려 멸종위기에 처해 있어 디스팅티브, 특이합니다. 그 모습이. 그것은 아주 반짝거리는 몸을 가지고 있고, 자, 아주 땅콩, 피 그러면 강낭콩이죠. 완두콩 같은 크기의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독특하게도 그것은 빨간색과 노란색의 반점을 바로 배 쪽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암놈은 훨씬 더 순놈보다 크대요. 그리고 4배 정도 평균적으로 큰데, 만약에 인간이 그러한 블랙 위다우에 의해서 물리면 거미의 독이 바로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고 고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블랙 위다우는, 그죠? 블랙 위다우의 바이츠, 물리는 것은 결국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건 뭐냐? 수컷이 암컷보다 보통 4배가 큰 게 아니라 암컷이 크죠. 큰 놈이 작은 놈을 죽이는 거죠. 20번. 다음 글에 나타난 필자의 심경은 1번. 화나고 angry and upset, 당혹스러운. 2번. 흥분하고, 그죠? 침착하지 못한, restless. 3번. 걱정하고 마음이 불편한, 감사하고 만족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나는 통근 기차를 탑니다. 보스턴으로 출퇴근하면서 매일같이 아주 아주 자주 나는 내 충분한 좌석을 갖지 못합니다. 모든 승객들의 만큼. 그래서 for all the passengers를 위해서, 그리고 그저 모든 승객을 위해서 충분한 좌석이 없대요. 보스턴으로 출퇴근하는데 나는 서야만 합니다. 25분의 통근 시간 동안 나는 보통 그저 서 있는 것이 별로 꺼려지진 않습니다만 Now I am seven months pregnant. 나는 7개월 임신 상태고 It is very uncomfortable for me. 그것이 나한테는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거의 모든 남성들이 기차를 타고 있는 남성들이 그들의 신문 뒤에 숨거나 결코 그들의 자리를 여성에게 나 같은 상태의 여성에게 내주지 않습니다. 자, elderly person 또는 노인들이나 또는 장애인 같은 사람한테 남자들이 자리를 안 내준대요. 뭐야? 불만스러운 거지. 그래서 이와 같은 남자들은 주로 그죠? 마치 그죠? 항상 언제든지 그러한 의자 뒤에 숨어서 앉아 있죠. 나는 생각해요. 이러한 배려심 없는 그러한 남성답지 못한 남성들은 바로 그 단어 젠틀맨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것 같다고. 전혀 말이죠. 어쨌든 나의 두 다리는 프레트, 완전히 늘 무겁고 초조하며 그리고 그들은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그런 뜻이니까 사실 좀 화가 나는 거죠. 자리 좀 양보해 줬으면 좋겠다. 평상시 괜찮지만 내가 임신한 상태니까. 그래서 뭐 excited는 좋은 쪽으로 흥분이니까 아니고요. concerned 걱정하고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라 걱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거지. 감사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 1번이 정답.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1번 풀어봤어요. 자, 여러분 한 50분 남짓 풀었는데 여러분은 제가 설명하면서 여러분하고 아이 컨택을 해서 그렇지 저같이 이렇게 딱딱 치면서 빨리빨리 풀어서 25분, 30분 안에 다 푸셔야 합니다. 자, 잠시 쉬셨다가 2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